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의 사쿠라지마 화산이 어제 11월 18일 목요일 오후 4시 35분에 또 폭발을 하였습니다. 구면의 높이는 1300m였습니다. 사쿠라지마 화산은 1935년부터 해마다 분화한 활화산으로 지난해에 220여 차례 분화를 하였습니다. 이틀 전에도 일본 하코네 화산이 산체 팽창으로 대폭발 징후를 보이면서 후지산보다 더 수도권에 가까운 하코네 화산 폭발의 우려가 있었으며, 도쿄 근처의 이즈제도의 이즈오시마에서도 산체 팽창을 통한 대폭발 징후가 3일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19일 부분월식이 있고, 최근 남태평양 바누아투와 부레고리 국가들의 지진 발생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오늘 하루 일본 기상청의 지진 뉴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